상원. 상원? 상원. 왔어? 오랜만이야. 왔네. 반가워. 오랜만이야. 네, 권일룡님. 제가 좀 질문을 좀 42가지를 내 준비했어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억이 좀 나? 그 혁이 씨가 무슨 일로 외출이 형을 만나러 한번 왔었어. 그래. 사무실에. 그 일내출계장. 내가 이제 혁이 씨가 만나러 와가지고 한참 대화를 나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한테 좀 누구야 그랬더니 뭐 별로 영양가 없는 잘 모른다. 뭐 경찰대 출신인데 아마 뭐 인사차 오지 않았는가. 경찰대 교수인데 의외로 왜 현장에 대한 이런 그 관심과 근데 왜 가수계를 왔을까 나는 이제 의아했었지.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때 보면 이제 양복 입고 탁 이렇게 아마 그 경찰대에게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 묵직함 이런 것이 후광으로 되게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사실은 난 기억하는 게 일용이를 딱 처음 봤는데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불도의 불독. 뭔가 이 불독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굳이 무척 센 사람 같다. 그리고 당연히 나보다는 선배다. 그리고 되게 대단히 좀 엄격하고 무서울 것 같다. 이게 내 첫인상이었거든. 네. 강력하시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동갑. 정말 놀랬어. 정말 놀랬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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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생기셨다. 술 먹고 말 놓고 술 깨서 술 깨고 존댓말하고. 말은 났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더 친해진 계기가 있었잖아. 버비경 씨 연구에서 만나고 내가 부탁을 했었지.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범죄수사연구회. 범죄수사연구회. 그때 이렇게 카페도 만들고 우리가 케이스 올리면서 학생들 심도 있게 현장을 알려주자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난 그때 놀랐던 게 좀 사실은 거절할 거라 생각했거든. 주말인데. 그렇지. 거기다가 강의를 한 푼도 안 주는 무보수라고 얘기했는데도 갈게요 라고 선뜻 와주더라고. 내가 완전 정신 나간 거지. 정말. 내가 완전 정신 나간 거지. 정말.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었어. 그리고 미쳐야 미친다는 말을 내가 그때 이해했었어. 토요일에 용인까지 대학에 가는데 나는 멀다는 생각을 한 번 안 해봤어. 그런 얘기 알아?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법. 모르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야. 저렇게 로맨틱한 로맨틱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면 짧지 거리 시간 정말 짧잖아. 그치, 그치. 우리 연애 금방 가지. 맞아. 내가 그 시간에 수많은 벌써 케이스를 막 떠올리면서 막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사실 되게 즐거웠었어. 와 순전히 열정으로. 젊은 학생들이 막 열정 있게 배우고 그러니까 막 이제 좋았던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걸 하시니까. 근데 그때 같이 참 가르치고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수학과장 하고 있고 인터폴 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이니까 그치. 나는 그때 왜 그 우리 끝나면서 제 졸업할 때 그 도화지에다가 한 줄씩 써서 이렇게 롤페이퍼. 그걸 지금도 갖고 있거든. 그게 너무 나는 소중하고. 나도 선배님처럼 그 훌륭한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하고 써놨는데 가끔 보면 에너지야. 근데 그때는 실제 이 현장 CSI로 내가 근무를 했었잖아. 근데 그때 되게 목이 말랐었어. 이게 뭐냐면 현장을 계속 밤에 이제 그 다니다 보니까 뭔가 보이는 걸 같은데 이게 뭐가 보이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소위 지종파, 막가파 이런 애들이 막 나오고 정두영이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 얘네들의 심리는 뭐지? 이런 이제 목마름이 있던 차에 그 윤희출 형님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정말 잊어먹지도 않는 첫 마디가 같이 공부해보자.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엄청난 지금 발을 헛디디었구나. 왜 주령답다. 어? 같이 공부를 해본다니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인가. 이제부터 맨바닥부터. 정말 막막했지. 그래서 FBI 뭐 이런 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찾아보니까 다 알다시피 차단돼 있잖아. 걔네는 그렇지. 뭐 공유를 안 하잖아. 그렇지.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가 뭐가 있나라고 이제 그 과학수사계를 2000년에 출범하기 직전에 한 2년 동안 이 외출형이 지난 60년에 간 자료를 한 장 한 장 스캔해가지고 와.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넣어놨던 거야. 3천 건이 넘는 사건들이에요. 야. 클릭만 하면 몇 년도 사건에 무슨 현장 사진이 쫙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800건을 꺼냈어. 살인만 다 꺼내가지고 파일을 놓고 자 면식범 사건, 비명식범 사건, 뭐 강도 사건 이렇게 이제 사건마다의 특징은 뭔가. FBI 방식 그대로 했네. 그러니까 그걸 한 걸음씩 그냥 한 거지. 이제 초창기 그 고생은 정말 이거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할 거야. 그때 아마 내가 그런 상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내 기억에는 표기사한테도 많이 했어. 외국은 좀 어때?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했던 것이 거기에 범죄자를 만나서 아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애구나. 이거를 유형화시키는 게 맞는지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런 것이 답답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뷰를 할 때 뉴스나 또는 시사 프로에서 굉장히 어둡고 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표정이 많이 굳어져 있는 그렇지. 모습만 많이 보신 것 같아. 아~ 그렇지. 아~ 오~ 아니 난 자, 좋아 좋아. 그렇다면 제일 무서운 건 뭐야? 어 진짜 궁금하다. 아, 난 주사 맞는 거 이런 거 주사 맞는 거 진짜 너무 싫어. 나는 진짜 내가 주사 맞는 걸 난 보지. 눈물이 많잖아. 그 울보 아니야 울보. 그 방후곤적증 때문에 그런 거야. 표기수는 두려운 거 없어? 나는 쥐 이런 게 제일 무섭지. 아 그건 뭐 당연하지. 어 당연하네 당연. 근데 쥐는 조금 난 괜찮아. 어 그래? 바퀴벌레 이런. 바퀴벌레? 벌레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그만. 발 많은 벌레들. 미치겠어 아주. 아 징그럽지. 징그럽지. 연애 진짜. 그럼 실제 모습은? 어 나는 뭐랄까 게을러. 게으르다. 평상시에는 나는 사실 되게 우뇌형인 것 같아. 예술가형. 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 항상 발령날 때 갖고 다니는 게 나는 윤동주 그 시집을 갖고 다녔어. 그래서 드라마 살짝 지나갔는데 와, 그 시집을 갖다 놨더라고. 와. 자, 그 세상 사람들이 또 일영이나 또 나한테 아, 무슨 추리 게임, 심리 게임 이런 거 하면 뭐 응? 완전히 딱 끝판왕일 거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 실제로 그런가? 매일 준비를 좀 한 게 있거든. 정말? 우와 재밌겠다.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어떤 건데 이거 시나리오에? 하하하하. 이게 뭐냐면 속칭 양세형 게임이라고 들어봤어? 아 양세찬 게임, 양세찬 게임. 아 일용이는 머리가 큰데 이거? 아 그 저기서 봤어. 여기에 이름을 쓰는데 아~ 여기서 스무고개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누가 먼저 맞추느냐. 이거 오늘 밤에 끝날까? 그게 제일 걱정인데 이렇게. 아 여기에 써서 붙인다는 거지? 전혀 모를 사람이면 안 되고요. 알 만한 사람이면. 네. 네. 자 그러면 서로 안 보이게. 아~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진짜.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어. 아, 요 사람을 내가 맞추면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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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름 먼저 질문해봐. 일단 좀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하라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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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남자 여자야? 남자. 남자. 내가 물어볼게. 영화와 관련된 사람인가? 영화 언저리에서 찝쩍대기는 하는데 언저리에서 찝쩍대기는 하는데 아하. 영화와 관련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다. 외모나 성격인가? 나는 뭔가 닮은 점이 좀 있나? 많지. 많아? 있을 정도라 많지. 그래? 이 사람 한때 경찰관이었지. 이 사람 한때 경찰관이었지. 맞췄다, 맞췄다. 다 왔다. 야, 되게 이렇게 금방. 한때? 한때는 한때 경찰관이었지. 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진작한 그 사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읽히다니야. 이렇게 읽히다니야. 나 알 것 같은데, 이미. 그래? 나도 이미 아까부터 좀 알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잘생겼나? 뭐, 잘생기다기보다는 그 중상? 중상? 오, 중상. 중상. 그냥 거의 감 잡은 것 같아. 그냥 거의 감 잡은 것 같아. 감 잡았어요, 제가 저 때. 그 중상? 상? 어우, 진짜. 어우, 멋있으시다, 진짜로. 그냥 거의 감 잡은 것 같아. 표창원. 표창원. 아. 역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봐. 그렇다고 내 이름을 쓰니? 과연 그럴까? 내가 만난 적이 그럴까? 있는 사람인가? 나는 권윤용 같은데. 과연 그럴까? 공개합니다. 부담. 진짜 좋아하셔. 추리 게임은 좀 한수 안 해네. 이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알려줘. 다음에 이런 게 술 한잔 사? 아유, 그럼.